갑자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울쭉일쭉. 이거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거야. 오늘 울쭉일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을목 월지별 을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월지별 울쭉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 챕터가 좀 틀려. 다음 주 월지별 을목은 좀 이렇게 궁통 개념이지. 궁통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월지별 을축은 이제 격국이라든지 십성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주론입니다. 예전에 강의한 거 보니까 예전에 십성 해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십이운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지장간,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뭐 신살,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기타 신살 가지고 이렇게 강의했더라고. 이렇게 강의해 줄까? 이렇게 강의한 거는 보면 돼. 옛날 강의한 거.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축일주 이제 이런 이제부터 이제 육식갑자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야. 이 을축일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그런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것인가? 이걸 봐야지. 그러기 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육식갑자의 시작이 갑자잖아요. 네? 육식갑자 시작이 갑자일주부터잖아. 이건 이제 기운이 그런 거지. 천간의 기운은 맨 처음 선두 갑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는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하면서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이제 육식갑자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 다음에 을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기가 태양이 뜬 시기야. 태양이 이제 막 떴으니까, 이게 장생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임목이 장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의 시작을 뭐라 그래? 입춘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인이라는 게 그런 시작이라고. 인간의 시작. 네? 병화가 뜨면서 뭔가 색상계가 생기는 거지. 어둠에서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뭔가 보여지는 모습인데, 여기는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쳐도 이건 밤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 개념이, 안 보이는 개념이라고. 태양이 아직 안 떴으니까. 어두운 개념이죠? 그럼 정신적인 개념도 되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날씨로 치면 어떤 거야? 춥지. 그런 글자라고. 그러니까 갑자가 먼저 뭔가 어떤 그 기상이라든지 이런 뭔가 조짐이 보인 거야. 조짐이 보여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의 탄생을 놓고 본다면 이 병인의 인간이 탄생한 거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그럼 그 전 단계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을목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도 되고 생명체도 되고, 그죠? 그 생명체가 어떤 거야? 아직 축에 놓여 있다 이런 거지.
축이라는 글자는 어떤 겁니까?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튕겨 나가려고. 우리 봄을 이제 여기서 인이다 하면 이게 봄인데 봄은 뭐라고 해요?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이 뭐야? 스프링 튕겨 나가는 거죠. 그 튕겨 나가는 힘은 뭐냐면 축이야. 축이 없으면 못 튕겨 나가. 이해되죠? 이렇게 구부려 탁 가잖아.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탁 가는 거잖아. 이게 축의 모습이라 웅크리는 모습. 그러니까 을목이. 알았어. 아 진짜. 축이 아니다 기로 그냥. 싹 편집해 버려야지. 이러면서 안 한다 나는.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냥 놔둬.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원판은 이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또 나는 또 서비스 한다고 잘랐다가 있잖아. 그 실제 강의 오는 데는 해가지고 뭔가 뭐 감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곳은 힘든 곳이지.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왜 저 툰투라 지역 뭐 몽골 그 뭐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저 유목민들 있잖아. 그런 삶이 어떻게 보여요? 야, 이제 고수 다 됐는데. 진짜 보기 나름이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이나 힘들지. 그 사람들은 추운 것에 대해서 면역이 됐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생활력이 강해. 그렇잖아. 힘든 거에 면역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을축일주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을축일주다 하면 절대 그 도태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악착 같은. 아주 힘들어도 버티잖아. 그럼 버티는 사람들이 뭐 조금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 네가 개맛을 아냐? 그럴 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럴 거 아니야. 네? 러시아라든지 옛날에 그 북방민족이 유럽 이런 쪽이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발전됐어요? 문학. 정신적인 거. 네? 사상. 그쵸? 저 남방구 저 적도 지역에는 뭐요? 그렇지. 그냥 브라질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쪽에 그 흑인들 봐봐. 그냥 할래. 흥이 있잖아. 걔네들은. 아니 뭐 랩 부르고 뭐 그냥 만만디요. 완전히 낙천적이잖아. 낙천적인. 완전 틀리지. 북방민족하고 남방민족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거 인간은 왜 사냐 이거야.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환경에 나를 이런 거지. 인동초라고 했죠 옛날에. 이거 인동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선조들은 인동초였다. 병인 뭐 이제 정묘 이러면 이제 육상 식물이 된 거 아니오? 이게 해상 식물에서 이 축이 어떤 게 경계라고 했죠? 예, 인 이게 육 저 이게 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거 아니야. 그 단계. 해상식물이 육상식물로 이렇게 변하는 그 단계의 을목이다, 이런 거지. 꿈도 돼, 꿈. 이런 거. 그러니까, 을축은, 첫째는 자립, 자립도 되고, 뭔가, 면역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강한 존재겠죠. 애지간하면, 한겨울에 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을목들이 보통 약초로 쓰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왜 약초로 썼냐 이거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핑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 희소성이 있는 거는 막 힘들고, 그 왜, 침량 있잖아, 침량. 침량도 그게 상처 입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자체 내에서 그거 뿜어져 나오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잖아, 침량. 어떤 것도,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 견딘 그,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지. 시베리아의 지하 자원이 많죠. 그거네. 이 축은, 축은 항상 자원 같은 것도 돼. 근데 거기에 뭔가 뭐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뭐 하지만 그 쓸모없는 땅이잖아. 그죠? 뭐 갯벌도 되는 거고. 간척지도 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지자리가 배우자잖아. 저게 한번 터지면 대박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성향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향은 생활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생활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하지. 그러겠죠? 시베리아 지역의 그 유목민들 살아가는 그런 생활력을 한번 상상하시면 돼. 그죠? 그러면 좀 인색하겠죠? 아니, 뭐가 있으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말하는 건 어떻게 돼? 살인상생 같은 거잖아. 편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자기 실속은 체린다는 거야. 아까 아침에 저 청담생한테 물어봤어. 울축일주 어때요? 딱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일축일주가 있는데 그 배추를 막 그 저 막 김장 마냥에 담글 때 있잖아. 배추가 막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건대.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저 배추 김장 담으면 가져가세요. 일단 얘기를 해놔. 와가지고 일 실컷 시켜가지고 이 김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덜어서 주는 거야. 그게 일찍. 아, 그건 나쁜 건가? 아니에요. 본성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을축은 항상 심각한 거야.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런 거고, 배우자로 들어가 보면, 이게 경금입니다. 그죠? 축에. 그지? 뭐가 임묘되는 거야? 경기정이 다 임묘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이 임묘되고, 정관이 임묘되고, 어떻게, 재성도 임묘되는 거란 말이야. 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야? 임묘된다는 건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축, 어떻게, 쌓아 모은다. 꼬불쳐 놓는다. 금고 속에 집어 넣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잘 들어놔야 돼. 적금 뭐 이런 거. 빈다는 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 성이 임묘된다 이거야. 그럼 배우자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해. 그러면 약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니 또 배우자 복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약하다는 그 기운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축의 글자에 맞는 직업성을 가지면 되겠죠. 밤일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그죠? 요즘은 축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쪽이니 뭐 종교 쪽의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밤에 일하는 거. 축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축기며 이 시간 중에 제일 조용한 게 어디야? 축이잖아. 자축 뭐 이렇잖아. 그러면 직업성이 그 배우자의 직업성이 어떤 직업성이 막 이렇게 막 나대는 직업성이 아니잖아. 그럼 나대는 직업성이 아닌 사람 중에 제일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사람 많이 상대 안 하고 연구. 그죠? 뭐 종교 뭐 이런 거를 그죠? 그다음에 소의 물상을 응용을 해 보면 어떤 거야? 변화가 무쌍한 직업이 아니라 늘 반복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지.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장간에는 어떤 게 있어요? 개신기가 있잖아. 그 요 패턴은 재생 살의 부분이잖아. 살이단 말이야, 살. 그러니까 이 축이 고요하게 재생살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야? 움직이지도 않고 재생살 시키는 남편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야? 백수잖아, 백수. 능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축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 막 설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이 을축이 여자 사주다 하면 이 을축하고 결혼한 이 남자가 그 힘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더라니까. 여자는 이 남자를 좀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착해. 남자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남자가 조용하면 무능력한 거잖아. 그리고 어쩌다 한번 또 사업했는데 재생살로 망한 것도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살인상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그지? 그러면 내가 산업전선으로 나가야 되잖아. 성냥팔이 해야 되잖아. 추운 겨울에 성냥사세요 해야 될 거. 아까 한겨울에 그 저 유목민족 같은 자생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잘못되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결국은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패턴이라고. 아우, 저 왼수. 하면서 이제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편인 편관 편재 뒀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초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을목이 양권 글자잖아. 양권 글자인데 지지 글자는 어떤 거예요? 음권이죠. 그런 부분에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음권을 이해하고 양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뭐 간단하게 놓고 보면 지지로는 이게 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려면이. 천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에. 지지로는 사화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글자는 봐라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와야 어떻게 배우자 인연이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만약에 이런 글자가 왔다. 이런 글자도 배우자가 들어오는 거. 이런 글자도 배우자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배우자가 더 좋아? 이런 배우자가 더 좋아? 그게 운이야. 배우자가 언제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럼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이제 따로 노는 거지. 을목은 양권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해 뜨지? 이러는 거잖아. 근데 몸은 그런 거 쪼그라. 몸이 답답하겠죠. 내 몸이 일지가 내 몸도 되잖아. 내 배우자도 되잖아. 배우자 답답해 하겠죠. 내 몸도 답답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냉랭한 이 축토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아예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이거를 대표줄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을축일주들이 그 첩들이 많아요. 편제니까 돈은 필요하고 생활력이 있잖아. 그러면 일거양득 아닌가? 즐기기도 하고 돈도 받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살아가는 그런 축이니까. 그죠? 놀이방 도우미도 많겠죠. 그런가? 아니면 아예 정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축이라는 글자는 항상 영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남자이니 이런 여자이니 그 온전히 붙어 있는 형태는 좀 불리해. 근데 예전에 강의한 거 보면 이제 저승사자가 수시로 점검하러 온단 말이야. 호구조사하러 온단 말이야. 예? 만약에 이제 같이 살고 있다 하면, 저 없어야 되는데, 누구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승사자 딱 왔을 때는, 몰라요. 괜히 왔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 어디 있죠? 저 오기 전에 숨어 있든지. 주말 부부라든지 뭐 그렇죠? 좀 떨어져 사는 패턴. 그다음에 남편이 저 배우자가 아주 조용한 일을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겠죠? 조용하게. 셔터맨도 될 수 있어. 셔터맨. 그렇죠? 그 유목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낮에 남자들은 사냥 가잖아. 그런 삶을, 그러면 주어진 사냥에 주어진 여건을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만들어 먹고 막 옷도 만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그러니까 초기 인간의 문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초기 문화 단계에서 뭔가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 있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을축일주를 뭐 결혼하기 전에 만약 여자가 결혼한다 하면 뭐 그런 거 있어. 옛날 그 무속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 보면 그 조상한테 허락 맡아야 돼. 여기가 이제 냉한 거죠. 냉하니까 자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편제니까 액땜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려보는 거냐, 하체가 얼어보는 거잖아.
이 마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고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떤 삶의 지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연구도 할 수 있다. 그죠? 정신적 상담이라든지, 그죠? 의사가 된다면은 이제 정신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행복, 어떤 기대, 이런 것은 좀 약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가 아니야. 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조용한 가족이 돼야 된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런 구조여야만 한다. 만약에 우리가 궁합을 봐줄 때도 어떤 거야? 그런 패턴으로 염두에 두고 봐줘야 되겠죠. 그런 거지. 이게 신살로는 어떤 거예요? 을목이잖아요. 을목이면 을목은 뭐야? 병, 무, 을이니까 그러니까 인옷을 운동하는 거죠. 그럼 인옷의 앞 단계니까 사유축이죠. 이 전 단계는 뭐 해묘미. 그렇죠?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축은 앞 단계의 화개살이다 해가지고 아예 앞 단계의 이제 끝자리다. 이건 뭐예요? 천살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반환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그 내가 그 육식갑자 일지론 보면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또 뒤로 가가지고 육식갑자 일지론을 한번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천살이라고 천살. 천살이면서 12 운성으로는 쇠지죠, 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쇠지는 노련한 거잖아요. 그죠? 12운성으로, 예, 걸, 저, 제왕 걷는 거니까, 거기에 추계라는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오히려 속이 드러나지 않는 패턴. 그지? 그걸 암중 모색이라고 하잖아. 쇠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천살은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을축일주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났다. 죽으나 사나 살아야 되는 거야. 천살이니까. 그 천살 걷어내면 돼,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을축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병인 해가지고 이제 이 지상세계에 나온 게 아니라 태양이 뜬 전이잖아. 그럼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되지만, 그러니까 을축은 천살도 꼈지, 예? 그 지장 간에 살인, 저 재생살, 살인상생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글자 자체도 어둡지, 춥지, 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내 주관대로만 행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시베리아에 그 주어진 여건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을축은 이게 또 곡각도 돼 이게. 그러면 배우자가 뭔가 또 살짝 이상이 오거나 막 이러기도 해요. 막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이런 걸 모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럼 그거 받아들이려면 뭔가 의지를 해야 될까 내가. 그래서 종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 을축은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보험 같은 거라든지 적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굶지 않는다. 악착같이 잘 산다. 그게 아무 그러니까 큰 것 같지가 않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면역력인 거야. 그러니까 얼추기쭈 만나면 절대 내가 저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얘기야. 얼추기쭈는 이런 거 있잖아. 막그뭐뭐뭐 공주과가 탁 해가지고 뭔일 벌어지면 딱명 놔버리는 애들도 있잖아.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든든한 거지.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다. 여자가 얼추기쭈다. 놀아도 돼. 왜? 놀아도 된다니까. 그럼, 어유 저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자기가 팔자라고.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배우자가, 저 배우자 매겨 살릴 팔자. 그거. 근데 이게 배우자 덕을 보는 사주도 된다니까, 이게. 을축이. 자원이 많잖아. 동토에는 지하 자원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사는 팔자다. 얼추금. 그런 겁니다. 그 장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축이라는 거는 비축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잘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야. 응? 꽁꽁 얼려붙으면 그냥 포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늘 내가 이게 화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여자 같은 경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뭔가 화기운이 와서 풀려야 뭐 결혼을 하든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하는 것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을축일주는 남편보다도 남자는 있어야 돼. 결혼을 했어도 그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겠죠.